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부모와 자녀가 영원히 타협점이잖아요. 어떤 경우였을까요? 부모가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는 자녀가 그걸 포기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포기하지만 나중에 어머님의 아빠 영향이 사라질 땐 다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거볼 때는 결국은 이렇게 일방적인 양보라든지 일방적인 그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타협을 해서 해야 된다니까. 아이 인생은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 인생은 아이 인생이고 부모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가 어떤 박태환 선수가 있다면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쵸.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수가 있으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수나 선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뒤에 코치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매니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우리가 엄마 아빠 역할이 뭘까? 아이가 이제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나중에 당당하게 하나의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저는 배로 생각되거든요. 배가 어떤 곳을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그 아이가 무사히 배를 타가지고 내릴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선장도 하고 항해사도 하고 그 배에 탄 손님인 아이를 무사히 이렇게 건너주게 하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활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그 도와주는 역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자녀 의견을 좀 존중하는 게 좋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결국은 부모님이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유턴하더라.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타협을 찾고 또 부모가 과연 이게 정말 이 길인가? 이길 아니면 안 된다는가? 그런 확고한 그게 부모님의 학과인가? 그걸 확고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직업인과의 만남이라든지 또 이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